내년까지 청주에 지난 6년간 분양된 아파트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아서 분양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청주 테크노폴리스입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4개 건설사가 2,9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올해 청주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는 14군데로 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공급 물량이 더 많습니다. 동남지구에 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까지 무려 19곳에 18,000 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 주택 수에 대해서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과거보다는 더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지난 6년간 분양한 물량보다 앞으로 2년간 분양할 물량이 더 많은 상황. 이 같은 분양 계획이 청주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각각 2천여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9,500 가구가 입주하는 2018년부터입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미분양이 쌓이고 거래가 실종되는 이른바 입주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수반되지 않은 과도한 분양 물량은 현재 보합상태인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입주 수요가 충분하고 인구에 비해 물량도 부족한 상태여서 3만 가구가 더 들어와도 공급 과잉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